간담이 서늘해지는 토크쇼 서늘한 간담회.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간만에 또 이렇게 네 명의 간땡이들 모였고요. 네, 저희 소개 간단했습니다. MBC 노조 집행부 김민식입니다. 네, 저 MBC 공인 불세 출해 전략가 간땡이 2 이용마입니다. 네, 해직 언론인 14호 사무처장 강지용입니다. 형 13호야 이제. 이제 다시 13호로 강등됐어요. 강등됐어요. KBS가 그럼 14호구나. 그렇지. 14호. 거기가 14호야. 파란의 골 13호. 파란의 골 13호. 네. 네. 민주방송 실천위원회 간사한 간사 이재훈입니다. 네. 네. 오늘 아주 우리 박수가 나오고 있어요. 네.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서늘한 간담회 사상 최초로 이 공개 방청 들어갔고요. 그동안 골방에서 찌질한 네 명 간땡이들 모여가지고 우리들끼리 찌질하게 수다를 떨다가 오늘은 진짜 간땡이 크게 한번 공개 방청 들어갔는데 오늘의 이 공개 방청은 특히나 의미가 있고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기 방청객들이 그냥 방청객이 아니고요. 라디오 PD들하고 편성 PD들하고요. 여기 또 포항에서 우리 또 올라오신 아나운서 분도 계시고요. 예. 이게 마이너 팟캐스트긴 한데. 그렇죠. 나꼼수처럼 할 건 다 해요. 들은 게 있어.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오픈 뭐 이게. 오픈 이런 뭐 공개 녹음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방청객의 수준은 아주 높아요. 그게 하나 좀 걱정되긴 해요. 사람들이 왜? 너무 전문가들이라서. 아니. 저는 오늘이 정말 이 녹음이 중요하다고 자세가 생각하는 게 벌써 앉아가지고 이렇게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어디 자나 한번 보자. 이분들 왜냐하면 돈 받고 저기 알바 뛰러 오신 분들이 아니고 정말로 라디오 PD들이고 평소에 프로그램 연출하신 분들이니까. 근데 우리가 이분들에게 오늘 잘 보여야 돼. 이 서늘한 간담회 녹음을 우리가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해직 언론인 두 분께서는 시사평론가로서 라디오 프로그램에 깨알 같은 작은 5분짜리 토크라도 하나 코너 얻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오늘 두 분 목숨 걸고 한번 잘하면 저희 매주 10만 원씩 생기는 아니 그래서 그런지 네. 평소에 그 큐시트 한 장만 달랑 들고 오던 네. 사람들 오늘 자료 되게 많이 가져왔네요. 자료 준비 보니까. 많이 했습니다. 지웅이 형은 여기 뭐 회사 측 답변서 이거 그쵸. 뭐 고발장 그거 나도 갖고 왔는데 사실은 오늘은 우리 모두가 많이 기다려오던 바로 그날이에요. 오늘이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아 참 그 전에 네. 여기 저기 오늘 뭐 라디오 PD 편성 PD들 많이 오셨지만 네. 포항 MBC에서 오신 분들이 그렇죠. 한 20명 네. 넘게 오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 고향이 포항이거든요. 맞다. 그래서 이재용 간사 고향이 포항입니다. 포항이에요. 경북 포항에. 경북 포항. 포항에 무슨 성추행하는 뭐 제수씨 성추행하는 그런 사람만 있는 이상한 사람만 있는 사는 동네 아니고 이렇게 의로운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저도 좀 편하게 말을 하고 이분들도 네. 편하게 알아듣기 위해서 예. 전 사투리로 방송할게요. 아까 그러지 않아도 우리 포항 지부에서 올라오신 조합원들 모시고 구호를 외치는데 임원들이 이렇게 퇴근하는데 이렇게 보고 그 하는 것 중에 쓰레기 재처리는 용광로로 보내보러 보내불자 보내보러는 어제 보내보자. 그 목포에서 와서 한번 하셨고요. 네. 그래서 웬 용광로 그랬더니 포항에서 오셔서 포스코 쪽 이렇게 네. 그 살짝 간접 광고가 네. 들어가더라고요. 네. 저희 그리고 사실 오늘 저희가 또 특이한 그중 하나가 오늘이 날짜가 무슨 날 며칠인지 아십니까? 4월 25일입니다. 이게 지금 간땡이 2와 간땡이 4는 오늘 무슨 월급 날? 그러니까. 월급 날. 이게 진짜 슬픈 게 사실 4월 20 그러니까 매달 25일은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고 그날 되면은 왜 이렇게 핸드폰에서 반가운 소식이 막 울리잖아요. 입금 정보 막 이런 거 뜨고 오늘은 계속 입금 정보 대신에 출금 정보만 계속 뜨고 있어요. 그리고 뭐 지금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도 땡전 한 푼 안 들어오고 월급도 안 들어오고 그런데 우리는 뭐 계속 87일째 지금 파업하고 있고 심지어 언제 끝날지 아직도 모르겠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아주 즐거운 방송을 할 것입니다. 왜? 오늘 방송 저기 녹음해가지고 내일 틀면 모레쯤 나올 것 같은데 왜? 그렇지. 방송 녹음하고 딱 뜨면은 그 순간 아마 한 이틀 뒤에는 사태가 해결될 수 있어. 누가 견디기 힘들 거예요. 사장이 나가는 거야? 아니면 우리가 나가는 거야? 두 사람이 이미 다 해고됐잖아. 아니 이미
지금 제가 처음에 이 우리 서늘한 간담회 할 때 예고했던 대로 네. 그 제 이 플랜 B 전략 B가 지금 전사원의 해고화. 전사원의 해고. 그렇죠. 지금 해고된 사람이나 안 된 사람이나 오늘 보니까 조건이 똑같아요. 월급 통장에 돈은 안 들어간 건 다 똑같아. 나야 해고됐으니까 안 들어오는데. 아니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집행부에서 요즘 밥을 이렇게 먹으면은 이용마 간땡이 2 이용마와 간땡이 3 강지웅 선배가 많이 삽니다. 왜냐? 이분들이 요즘 현찰은 제일 많아요. 퇴직금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들 집행부에서 좋겠다 퇴직금 받은 걸로 밥 사라 우리 월급 안 들어오잖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후한무치한 존재들이구나. 네. 그 정도 돼야 김재철하고 싸우지. 그치. 이 정도의 뻔뻔한 낯짝. 진짜 낯짝 두꺼운데 우리도 두꺼봐야지. 그렇죠. 근데 그 낯짝 두꺼우신 분이 우리 오늘의 이 공격을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오늘이 특집이고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건데 자 한번 뉴스 브리핑 듣고 와서 어떤 이야기 나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법인카드 부정 사용에 따른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김 사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여성 노용가 정모 씨를 부당하게 밀어줘 막대한 이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로 다시 고발됐습니다. 김재철의 정모 씨 밀어주기는 지방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7년간 이어진 것으로 밝혀져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김재철 사장이 MBC 51년 역사상 현직 사장으로는 최초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영등포경찰서에서 이뤄진 조사에서 김 사장은 법인카드 부정 사용에 따른 업무상 대행 혐의에 대해 철저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 측은 가장 기본적인 김재철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조차 확보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김재철 사장의 뻔뻔한 셀카질이 세간의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경찰에 출두할 때에는 취재진을 따돌리려 애를 썼던 김재철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는 홍보국 직원들을 불러서 경찰서를 나서는 모습을 당당하게 촬영하는 코미디를 연출했습니다. 심지어 원하는 모습이 나올 때까지 여러 차례 반복 촬영해 현행범으로 수사를 받는 와중에서도 부끄러움이라고는 눈꽃만치도 모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당의 총선 승리로 언론 정상화를 위한 파업이 수그러들 것이라는 낙하산들의 희망과는 달리 투쟁의 열기가 더욱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50일 넘게 파업을 벌이고 있는 KBS 새노조의 비를 이어 KBS 제1노조도 언론 정상화 파업에 동참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공영방송에서 MB 아바타들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들려 나오고 있는 이 노래, 이 열창하고 있는 이 여자 주인공의 목소리, 누구게? 누굴까요? 방금 들린 게 그거예요. 네, 처음에 남자인 줄 알았어요. 지금 나온 게요. 그 요즘 그 장안의 화제죠. 화제의 뮤지컬 264의 그 마지막 그 장면 노래 떼창인데요. 이 중에 그 여주인공 그 노래 이렇게 살짝 나온 이분이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바로 그분의 목소리였어요. 누구죠? 우리가 정 씨라고 이제 뉴스 브리핑 중에 잠깐 나왔던 이건데. 자, 우리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 뮤지컬 이육사가 요즘에 화제가 된 건가요? 뭐 다 알면서 왜 물어보냐는 듯이 그런 표정. 네. 네. 남들 다 아는 걸 갑자기 질문하니까 좀 뻘쭘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요. 서늘한 간담회가 그렇게 인기 있는 방송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 1화부터 6화까지 쭉 들은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육사가 뭐야 모르는 사람도 있고 제대로 뉴스데스크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얘기해 주시죠.
이육사 뮤지컬이죠. 네. 제작비가 12억 원 정도 들어갔어요. 대형 뮤지컬이네. 네, 대형 뮤지컬이죠. 네. 서울과 안동에서 11차례 공연을 했습니다. 네. 여기 제작비 12억을 전액 MBC에서 와우. MBC 돈이 아니라 MBC에서 협찬을 받은 거죠. 땡겨서. 그렇죠. 네. 뭐 삼성 기업에서 7억. SK. 땡겨서. 네. 그리고 되게 전문적인 이런 데서 용어. 땡겨서. 네. 지자체에서 5억. 네. 그래서 12억에 네. 대형 뮤지컬인데 재밌는 거는 이 대형 뮤지컬을 만든 그 제작사가 전에는 네. 한 번도 이런 뮤지컬을 소형 뮤지컬도 한 번도 제작해 본 경험이 없는 데서 대형 뮤지컬 하고 이거에 만드신 분이 그 총감독과 예술 총감독과 안무와 안무와 여주인공까지 네, 여주인공까지 1인 4역. 1인 4역. 그리고 네. 심지어 이분 그 홈페이지 살짝 들어가 보면요. 되게 재밌는 게 그때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디션을 했어요. 오디션을 해서 배우들 다 이렇게 신인 배우들 다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남자 배우 30대 아주 그 초반에 잘생긴 남자 배우를 뽑았겠죠. 그리고 그 상대역 그 남자 배우와 사랑하는 역으로 60이 다 되신 이 환갑이 다 되신 이분께서 직접 여주인공을 하십니다. 아 이게요 그 절대 SF나 무슨 뭐 막장 연속극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내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실제로 지금 있었던 문화 공연계에 있었던 건데 이것을 MBC에서 전액을 다 여기저기서 삥 뜯어서 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게 있잖아요. 네. 지금도 홈페이지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뮤지컬 264 이렇게 쳐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네. 이게 그 캐스팅에 보면은 위에 이제 주요 주인공들이 이렇게 네. 쫙 나오고 밑에 보면 네. 예술 총감독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네. 정명자. 아이고야. 우리 정씨라고 얘기하 그랬는데. 아, 기왕 깐 김에 그냥 다 까지 뭐 김재철 치면 연관 검색으로 다들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뭐 제이씨, 정씨 뭐 다 가린다고 하지만 요즘은 네티즌 수사대가 더 무서워. 김재철 치면은 뒤에 연관 검색어에 정명자가 뜹니다. 정명자. 전 진짜 밝힐 생각이 없었는데요. 좀 참작해 주시고요. 저기 참고로 정명자 씨의 그 저 함께 사시는 분 함께 사시는 분 직업이 변호사래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조심해야 돼요, 이게. 아니,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어떻게 일본에서 변호사 활동하신다는데 한국 법원은 잘 모르시겠지 뭐. 이 건이 터진 다음에 우리 회사 쪽에 그 사장님이 걱정을 안 하세요. 대응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법인카드 공개했을 때 네. 이분 뭐 저 그냥 일반 명예훼손이다. 뭐 어떻게든 막 뭔가 했는데 정보통신보호법상도 명예훼손 네. 막 고소했는데 네. 고소를 안 해요. 예. 이유는 딱 하나. 아, 그 부분 는 저 이 정 씨의 남편이 변호사니까 알아서 대응할 거다. 알아서 대응. 네. 그걸까 아니면은 찔리는데 콱 찔려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변명할 거리가 그건 나의 희망사항인가? 하여튼 뭐 나는 사실은 이 정 씨 이름을 우리가 안 밝히고 나는. 근데 문제는 정 씨의 남편도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거. 어허. 아니 근데 우리 방송 이 팟캐스트 뭐 청취율이 뭐 상당히 낮긴 하지만 들으면 열받아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네. 간단히 두가 치고 들어오는 바람에 얘기를 못했는데 오케이. 네. 보시면은 총감독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네. 정명자 이름 나오고 네. 감독께서 네. 그분께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뒤로 이렇게 바짝 메고 네. 있는 모습 사진이 있어요. 네. 별로 상상하고 싶진 않아요. 그 오케이. 위에 보면은 근데 그 캐스팅 중에서 그 남 이육사역 남 그 남편 역 네. 사진이 있고 그 바로 네. 옆에 보면 네. 예미라는 그 여배우가 있어요. 근데 여주인공이 예미예요? 이름이 정명자가 아니고 예미예요. 예미. 근데 보면 밑에 정명자 씨랑 얼굴이 비슷한 거야. 아 잠깐만 그러면 사진 가발을, 좀 달라? 가발을 써 있어. 가발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 안 거지. 얼굴이 진짜 비슷하다. 이게 뭐야 그래 가지고 전화를 해봤어요. 전화를 해봤더니 네. 이분이 혹시 그분이신가요? 그러니까 거기 뮤지컬 쪽에다 여쭤보니까 아 그거 말씀드리기 좀 곤란 왜? 아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봤더니 그 사람이 그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왜 굳이 가발까지 쓰면서 자기가 그 사람이 아닌 척 하면서 본인도 민망했겠지. 아니, 나이 60에 예술 총감독 하면서 그 예미가 고 이제 그 회사 이름이에요. 회사 아, 이름이 예 앤 미. 오. 그러니까 뮤지컬 공연 시점 불과 2개월 전에 만들어진 신생 기획사. 아니, 그러면 오로지 그 뮤지컬
기획사는 오로지 그냥 이육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 그러니까 뭐 그전에는 한 번도 전에. 뮤지컬 경험이 제작 경험이 없었던 회사인 거잖아요. 불과 2개월 전에 만들었지. 불과 2개월 전에 만들었지. 그거를 전문적인 한자 영어로 하면 급조됐다. 급조됐다. 아, 급조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사업자 등록증도 네. 있네. 개업 연월일 2011년 12월 1일. 12월 1일. 네. 12월 1일. MBC 창사 기념일하고 같은 날 아닌가요? 아니, 이거 12월 1일이면 MBC 창사 기념일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나름의 배려일 수 있어요. MBC 제2의 창업을 이 회사를 통해서 하는다. 근데 이게 잠깐만 뭐지? 뭐 오케이. 하여튼 이런 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또 체크를 해보고요. 날짜에 어쩌면 알고 보면 뭔가 깊은 뜻이 있을지도 몰라.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김재철 사장님이 우리가 늘 하는 게 MBC 그룹을 만들어서 이 컨텐츠 멀티 소스 뭐 이렇게 다양한 사업 다각화를 꿈꿔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근데 나는 되게 재밌는 거는 그 60대 그 할머니 아니 뭐 할머니라고 얘기하는 건 그렇지만 이분께서 가발하고 이렇게 58년생 이게 하고 여주인공으로 사진 찍으면 이거는 마치 무슨 드라마 아내의 유혹에서 저만 하나 찍고 나 딴 사람이야 나는 네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니야 뭐 이런 그 눈 가리고 아웅 근데 이분이 이걸? 60을 넘진 않으셨어요. 아 그러면 아니 58년생이 사장보다 두 살 어린가? 그렇죠? 우리 나이로 이제 5살 어려서 50대 중반이신데 김재철 사장님께서 보시면은 좀 예뻐하실 수도 있겠네. 아니 예쁘게 그,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 왜? 전임 홍보국장 지금 우리 기획 홍보 본부장이신가? 네. 그 양반이 그 기자들한테는 60 넘은 양반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했는데, 나는 그래서 나도 지금 그래서 나는 정윤자 씨 남편이 우리 이진수 기획홍보 본부장님을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해야 된다고 본다. 그렇지. 60이 젊은 분이신데. 젊은 분이신데. 사진 보면 그러니까 실제로 무척 젊어 보이세요. 젊고 고우시죠? 고우시고 김재철 전... 보통 그 남녀 간에 이렇게 좀 예쁘다라고 네.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는 부담 없이 예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네다섯 살 차이 정도 그 정도가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고? 그 이육사 뮤지컬에서 이육사 젊은 이육사 우리가 통상적으로 남자 배우의 부인 역할을 했다는 것 갖고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어요. 없어요. 커버가 된다는 얘기거든. 커버가 된다는 충분히. 얘기고. 아니 근데 실제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네. 그 이육사 선생님하고 그 원래 부인 역사상의 원래 네. 부인은 실제, 이육사 선생님께서 나이가 한 살이 더 많아요. 근데 그쵸? 연하에 극속에서는 지금 몇 살이 차이가 나는 거야? 마누라가 지금 한 그 부인께서 지금 한 거의 자, 이게 지금 지금 자꾸 이게 두 분들이 이렇게 불충하게 사장님의 진위를 조금 이렇게 야식구리하게 지금 자꾸 그림을 그려가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사건은요 어떻게 보시면 제일 심플하냐면요 우리 사장님의 문화 예술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 예술을 살리겠다는 어떤 그런 후원 정신 요거 한번 우리가 케어를 해봐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사장님께서 이 문화예술인 이 정명자 씨에 대한 그 정이 깊으시거든요. 자 우리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법인카드 사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이 복마전에 문이 열렸던 것은 법인카드 때문이었죠. 자 우리가 법인카드를 가지고 누군가를 접대해가면서 업무용으로 그 사람에게 접대를 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를테면 드라마 PD가 배우를 만나서 내가 접대를 했다는 거는 방송 3사에서 모든 드라마 PD들이 다 캐스팅하려는 배우를 내가 접대해서 데리고 오면 그게 업무용인 거예요. 자 근데 이분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이 활동해 오신 걸 보면은 단 한 번도 MBC 말고는 다른 방송에 나간 적이 없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 구글에 치면은 다 나와요. 구글에 치면 다 나오는데 난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게 저는 사장님이 열심히 그 문화예술인 문화예술 행사 공연을 후원하시기 위해서 명품백이나 마사지나 화장품을 들고 뛰어다니시면서 주말에도 호텔을 쫓아다니시면서 법인카드에 40% 넘게 그렇게 하시려면 정말 명망 있고 방송 3사에서 모든 사장들이 다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을 했어야지 이게 업무용으로 조금 우리가 인정을 해드릴 텐데 조금 그게 안 되는 게 나는 그래서 나는 생각한 게 뭐냐면 사장님께서는 신인 발굴의 뜻이 있으셨다. 신인 발굴의 뜻이 있으셨고요. 아니 근데 그 할머니 50대 50대 신인 문화 뮤지컬 꿈나무 뮤지컬 꿈나무 단 한 번도 뮤지컬을 해보지 않은 뮤지컬 꿈나무인데 이분에게 그 뮤지컬 총 기획과 뭐 이런 거 다 그래서 12억의 돈을 몰아줘서 이분이 거대하게 작품을 할 수 있도록. 아, 난 김민식 씨 의견에 한 표. 오케이. 네, 왜냐하면 우리 그 사장님이 MBC에 지금
들어와서 하는 인사를 보면 네. 대부분의 인사가 오우. 기존에 발탁이 전혀 안 됐던 분들이야. 안 됐던. 네. 본부장 그래, 국장 그래, 네. 부장 그래. 그전에는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별로 눈에 띄지 않았던 네. 쓰레기 속에 진주를 발굴하시는 그렇죠. 탁월하신 분. 그 왜 그러냐면 야, 이게 사장님 본인이 그 전에 한 번도 알려지지 않았던 분인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MBC 사장으로 발탁이 되다 보니까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지. 또 꼴찌들의 반란이구나. 근데 그 이육 사건 관련해 갖고는 네? 회사 답변서 보면 네. 맨 첫 번째 줄에 돼 있는 게 그거예요. 뭐야? 사장 지시 아님. 아 그래요? 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저는 좀 미안하지만 우리 그 실무 부서 담당자들을 우리는 잡아서 족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사장이 욕보인 거라고 봐 나는. 이거는 사장의 지시와 상관없이 누군가가 그러면 12억의 돈을 들여서 공연했다는 건데 자 우리 12억이라는 돈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이거 그냥 MBC 돈이 아니다. 회사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MBC 돈이 아니니까 우리는 MBC에 손해를 미친 적이 없다. 자 대기업에서 포스코나 이런 대기업 삼성 이런 데서 7억을 땡겨왔고요. 지자체에서 5억을 땡겨왔어요. 자 여러분 12억은 어떤 의미냐면요. 저 같은 드라마 PD들에게는 사실은 MBC 드라마국의 숙원 사업을 이룰 수 있는 금액이에요. 사실 우리는 외부 기업에서 7억 그리고 지자체에서 5억을 하면은 단막극을 12억이면은 12편 만듭니다. 자, MBC 드라마국이 몇 년서부터 단막극 편당 제작비 1억만 달라 그러는데 그걸 안 주고 있는 게 회사예요. 자, 그러면 그 12억의 제작비를 안 들여서 단막은 안 만들면서 이런 뮤지컬 진짜 솔직히 정말 미안하지만 듣도 보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흥행은 좀 됐나요? 이게 보니까 본사 PD보다 우리 저 사장님이 울산 MBC, 청주 MBC 계열사 사장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그쪽에서 신인을 발굴한 거예요. 야. 이게 보니까 회사 답변이 뭐냐면 안동 MBC 담당 PD가 정명자 단장에게 의뢰해서 뮤지컬 이역사를 제작하게 됐다. 야. 그러니까 이게 본사에서 드라마 PD가 아무리 단막극 만들겠다고 해도 지원을 해달라고 해도 제대로 안 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264 드라마 단막극 제작 후에 부가 콘텐츠로 12억짜리 뮤지컬을 제작했대요. 정말 미칠 노릇이죠. 저희가요 MBC에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대박난 한류 콘텐츠가 대장금이죠. 그 대장금도 뮤지컬로 해서 크게 돈 많이 벌지 못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그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어떤 공연 작품으로서. 근데 단막극하고 그거를 뮤지컬로 만들어 12억을 들여? 그러니까 이육사의 문제점 무엇이냐면은 네? 이제 실제로 흥행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해갖고 뮤지컬이든 공연이든 했는데 네? 망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네. 망한다고 기획안을 올리지는 않거든요. 음흠. 근데 이육사는 이거는 망하는 뮤지컬이라고 실무자가 기획안을 올렸어요. 네. 보면 이제 제작비가 12억이 들어가는데 네? 티켓은 한 14% 정도 팔릴 거다. 아니 당연하지. 55세 할머니가 여주인공을 하는데 누가 보러 가냐고. 한 번도 뮤지컬에 출연하지 않은 할머니가. 5,500만 원 정도다. 더 이상 기대하지 마라. 이렇게 실무자가 아예 계획안을 올렸는데도 사장이 도장 찍어주고 돈 몰아준 거 보면은 근데 이게 그쪽 사업 쪽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MBC가 어떤 회사인데 그쵸. 이거는 실무자 징계하고 담당자 징계할 사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회사 답변서 보면 독립투사이자 네? 신인 이육사를 알리기 위한 공익성 뮤지컬 뭐 이래 써놨잖아요. 근데 네. 그럼 뭐 그런 식으로 치면 그 드라마 이순신 이거 뭐 시청률 따지면 시청률 따질 필요 없지. 그 광고 뭐 하려고 붙이려고. 그렇지요. 뭐 마찬가지로 뉴스 상당히 공익적이잖아요. 뭐 네. 맨날 뭐 뉴스 시청률 올려야 된다고 뭐 맨날 CCTV 뭐 사고 나는 거 뭐 사건 사고 그런 건 아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시청률 신경 쓰지 말고 해야지. 뭐 이게 공익성 뮤지컬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아니 근데 나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우리가 협찬이라는 거를 조금 잘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게요. 사실은 이거 우리가 MBC라는 이미지 팔아서 바깥에서 삑 뜯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단순히 지자체 돈이고 MBC 돈 아니다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50년간 쌓아온 MBC의 공익적 이미지를 보고 기업에서 협찬을 해주는 거예요. 7억이라는 돈을 기업에서 줬는데 그 7억을 들여서 만든 뮤지컬이 이 정도고 심지어 이렇게 사람들 사이 입에 오르내리는 이런 작품에 우리가 아 이건 진짜 아니 근데 형님 그 골 때리는 거는 그 또 망하는 그 뮤지컬에서 네? 출연료를 또 4천만 원을 또 우리 정모 명자 그 단장님께 또 지급을 했다는 거. 네, 4천만 원이나. 진짜 다행인 것은 네? 뮤지컬 이육사
사람들 입에 안 오르내렸어요. 그렇죠. 아니, 오르내렸으면 우리 미친놈 소리 들었을 텐데. 그렇지. 왜 MBC에서 미치지 않고서 왜 저런 공연을. 왜냐하면 사람들은 몰랐으니까. 그 공연에 12억이나 들어갔을 거라고 아무도. 아니 나는 근데 이제 네. 좀 생각을 좀 달리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예. 얼마 전에 내 친구가 전화 왔더라고요. 네. 뮤지컬 이옥사 다시 안 하나? 어. 그러더라고. 왜 왜? 그게 왜 그런 저 질문이 들어오냐면 야 그래 희한한 뮤지컬이 다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야 그거 꼭 한번 보고 싶다 그런 거예요. 아 진짜 지금 지금 우리가 노조가 이만큼 하면은... 뮤지컬 이육사를 이만큼 띄워줬으면 다시 지금 김재철 사장이 어. 빨리 지금 50회 공연 딱 잡아가지고 띄워야 바로 공연이 된단 어. 말이야. 저 50, 60 다 먹은 그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저 30대 그 남편하고 같이 올려 물려가지고 저기 같이 노는 거 정말 신기하다. 정명자가 누구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본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흥행을 그... 따놓은 당사인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이야. 사실상 업무상 배임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사장님께 업무상 배임을 묻기는 좀 어려운 게 사장님은 사실은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 공연에 그 수익률을 높여주기 위해서 맞아요. 법인카드로 직접 300만 원씩을 그것도 사내에서 판매를 하면은 사내에서 만약 구매를 했다면은 할인된 가격에 직원 할인가에 살 수 있는 거를 아니 세상에 무슨 MBC 사장이 MBC에서 자사에서 제작한 12억이나 몰아줘가지고 제작한 그 공연의 티켓을 인터파크에 가가지고 99,000원짜리 VIP 티켓으로 300만 원어치를 삽니까? 나는 이거 사장님의 그 보필하는 분들이 참 잘못했다고 생각해. 사장님께 그걸 알려드렸어야죠. 이거 사장님 그냥 제가 보기에 사장님은 안타까우셨어요. 이육사가 안 팔리고 티켓 뭐 판매 예상률 10% 안 되고 실제로 아마 공연 당시에 공연 판매 티켓 정말 안 팔렸을까? 아니 솔직히 미치지 않고서야 누가 99,000원이면 여러분 뮤지컬 티켓 값이 99,000원이면요 요즘 이렇게 어지간히 들어오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좋은 뮤지컬들 있죠. 그 99,000원이고요 해외 가수들도 좀 자리 좀 먼 자리 하면 99,000원이면 좋은 공연들 보거든요. 이거 대신에 누가 뮤지컬 이육사를 보겠어요.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MBC에서 만든 뮤지컬을 내가 이렇게까지 따서 미안한데 근데 사장님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300만 원을 본인이 법인카드로 직접 인터파크에서 결제를 해서 왜냐하면 인터파크에서 결제를 하면은 그게 또 이제 판매 순위가 올라가거든. 나름 판매 순위를 올려서 요거를 뭐야 사람들 뭔데 이육사가 뭔데 갑자기 근데 300만 원 산 걸로도 전혀 티켓 전체 판매 현황에 영향을 못 미친 거죠. 눈물 겹네요. 자 근데 난 한 가지 궁금한 건 자 그러면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에 이 300만 원은 확실하게 드러난 배임 아닌가요? 이게 재밌어요. 배임이죠. 그러니까 이거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지금 영등포경찰서에서 네. 김대철 사장 법인카드 관련해서 배임 혐의로 수사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서 압수를 하지 않았거든요. 네,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어요. 전체 내역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 책임 있는 분한테 네. 뭐 이 자리에서 누구라고 실명을 까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죠. 네. 상당히 책임이 있는 분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네. 수사 잘 진행되시냐. 아, 우리 또 꼼꼼하게 기다려드리잖아 우리 이용마 그렇죠. 기자께서. 네, 그러면서 물어봤죠. 혹시 그 법인카드 내역은 다 입수를 하셨나요? 네. 압수수색 같은 거 안 하신 것 같던데 했더니 아 자기들 가지고 있대요. 네, 그래서 아 역시 수사 능력 탁월하시군요. 우리 영등포경찰서 보면은 서장 뭐 저 수사과장 뭐 전부 다 이 경찰대 라인이에요. 경찰 엘리트. 중에서도 최고 엘리트들. 야 네. 그러면은 이 수사 우리 믿고 한번 지켜볼만 하겠군요. 아, 그럼요. 그래서 아 그렇군요. 수사 잘 되고 있네요. 이제 열심히 듣고 전화 끊었습니다. 그 다음에 들리는 얘기가. 경찰서에서 인터파크에다가 문의를 했대요. 네. 300만 원어치 티켓을 샀다는데 네. 어떻게 된 거냐? 네. 그랬더니 인터파크에서 답변이 돌아오기를 네. 300만 원어치 티켓 산 기록이 없다. 잠깐만. 이거 난 너무 헷갈리는 게 우리가 분명히 예전에 제대로 뉴스 데스크 그 숙박왕 김재철 편에서 인터파크 구매 내역을 보고 우리가 그 표를 티켓을 받은 택배로 받은 그곳에 전화를 해서 김재철 사장님이 보내신 티켓 잘 받으셨죠 했더니 네 하고 인터뷰까지 우리 땄지 않나요? 됐죠. 자 그러면 네. 보낸 사람 있고 받은 사람 있는데 정작 인터파크에서는 결제된 내역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경찰이 되게 헷갈렸대요. 아, 그래서 수사를 이 부분을 아직도 제대로 못 하고 있대. 그런데 봤죠. 도대체 어떤 된 영문인지. 뭔지 뭐야 도대체? 봤더니 김재철 사장이 중간에 법인카드를 한번 바꿉니다.
아하. 그러니까 기한이 만료돼 갖고 아마 네, 바꾼 거 같아요. 네. 기한이 만료돼서 네. 한번 교체를 해요. 기한이 만료된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법인카드 번호가 바뀌었어요. 끝자리만. 뭐 끝자리가 땡땡땡땡 아, 나오다가 5 이랬는데 오케이, 오케이. 네, 마지막 끝자리가 5가 아니라 11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가지고 있는 법인카드 번호는 바뀌기 전 것만 가지고 있다는 거지. 법인카드 이 바꾼 새로운 법인카드의 내역을 되는, 전혀 안 가지고 있다는 안 가지고 반증이에요 있고. 이게 지금 대단한 경찰대 났다 네. 그죠? 아니, 아유, 웃을 거라고 아니, 생각했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법인카드가 바뀐 시점이 2010년 7월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임하고 한 3-4개월 쓴 그거밖에 체크를 못하는 거고 나머지 지금 공란으로 있다는 거죠. 아,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인터파크 이게 아까 우리가 봤지만은 지금 벌써 우리 그 정명자 씨 기획사 네. 이육사를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게 2011년 12월 1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2011년 12월 1일 그리고 공연은 오래된 거란 말이야. 2012년. 아, 그렇지, 그렇지. 2012년도에 사용한 내역. 내지는 2011년에 사용한 내역. 이게 없는 거예요 지금 경찰이. 아니 우리가 준 것만 가지고 수사하고 있어 지금. 나는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아 경찰이 사람들이 참 좋구나. 그럼 경찰에서는 인터파크에 전화해서 아, 여기에 그 내역이 있나요? 인터파크에서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고 그 아니 우리가 제대로 뉴스데스크만 봐도 이게 인터파크에서 구매가 이루어졌고 우리가 계속 이걸로 가지고 지금 씹고 있는데 심지어 나 저기 뭐야 경찰 조사 받았을 때 그 경찰관께서는 서늘한 간담회 잘 듣고 있다는 인사까지 하셨는데 뭘 듣고 있는 거야 도대체? 아니 내가 늘 얘기하잖아. 우리는 와서 굳이 체증하지 말고 멀리서 이렇게 우리 사진 찍고 하지 마시라. 우리는 진술 다 합니다. 서늘한 간담회에서 마이크 잡고 다 진술해요. 이걸 듣고 계시면은 뭔가 그래도 이상하진 않나? 오케이 경찰대 나오신 엘리트 분들이 하는 일이라니까 조금 더 우리 그래도 믿고 기다려 봅시다. 신용 사회 아닙니까 한국 사회? 그렇죠. 뭐. 자 근데 네. 그러면 우리 이 뮤지컬 이혹 사건은 요거 정도만 문제인가? 사실 요거 정도만이 아니라 큰 문제죠. 아까 얘기하다가 잠깐 빼먹었는데 네. 안동 MBC 같은 경우는 여기 우리 포항 동지들도 오셨지만은 네. 안동시청에서 5억 원을 뜯어냈잖아요. 네. 사장 지시로 네. 물며 겨자 먹기로. 네. 그러면은 안동시청에서 그 후에 안동 MBC에 협찬을 더 해주겠냐고요. 그러니까 네. 작년에 그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 지시 아님이라고 이렇게 나몰라라고 안동에다가 전부 책임을 전가하면 이건 좀 후화무치하죠. 아니 12억짜리 협찬을 받는 걸 일개 PD가 그거를 기획을 해가지고 사장한테 그거 협찬을 요청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장이 제가 볼 때 뭐 여러 가지 대기업 돌아다니면서 돈을 열심히 했는데 성에 안 찬 거야 보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모자라는 거는 안동에다가 안동을 핍박해갖고 안동시청에서 삥을 뜯으라고 그렇게 얘기했겠죠. 안동시청에서 지금 5억을 제공했잖아요. 안동 MBC 장사 끝난 거예요. 1년 장사 이걸로. 아니 안동 MBC도 예산이 정해져 있을 텐데 그러니까 네? 후원금 어디 문화예술 비용 홍보 그렇죠. 비용 다 정해져 있는 예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에 지금 5억을 다 쏘았으니 이제 더 이상 안동 MBC에 돌아갈 몫이 없다고 봐야죠.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방사에서 사실 12억 정도면은 정말 자체 프로그램 로컬 멋지게 할 수 있고 엄청난 금액이죠 그거는. 시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큰 거 유치 네. 여러 건 유치할 수 있고 콘서트 많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거 MBC 이미지 갖다 팔아서 기업체와 지자체에다 삥 뜯어가지고 뭐 특정 인에게 우리 이름은 밝히지 않아요. 하지만 그 배경은 사장님이 정말 명쾌하게 자인하셔야 됩니다. 정말 명쾌하게 자인하셔야 돼요. 누구한테? 말 명쾌하게 자인해야 된다. 아, 사장님이 누구한테 이 돈이 갔는지 모르겠었는데 정말 명쾌하게 자인하셔야 됩니다. 사장님 그럴 뿐이 아니죠.
네, 사장님은 그럴 뿐이 아니죠. 저도 도덕적으로 너무 완벽적으로 완벽하시고 오로지 문화예술에 대한 사랑으로 이 공연 스폰서 후원자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문화예술의 사랑, 이 정명자님에 대한 그 이 뭐랄까 무용가로서의 무용수로서의 정명자 씨에 대한 그 이 안목, 이분을 어떤 계기로 발탁하게 되는지 우리 한번 히스토리 한번 살짝 한번 살펴봐 드릴까요? 우리 그 옛날 뉴스데스크를 검색해 보면 그런 게 나와요. 1996년도. 96년. 야, 나 MBC 입사할 때다. 진짜 오래됐다. 당시 그 김재철 도쿄 특파원. 도쿄 특파원? 께서 이렇게 네. 리포트를 해주셨어요. 네. 잘라서 넣어주세요. 네. 뉴스데스크 그 부분 있잖아요. 아니, 그거는 PD님들이 알아하실 거니까 당신은 그냥 하세요. 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그때 처음 인연을 맺었다. 당시에. 도쿄에 가 계신 이분께서 정명자 씨께서 제1 무용가. 라고 스스로 말씀하고 다니시거든요. 네. 네, 제일 무용가. 일본에서 활동을 좀 하시고 그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한국에 넘어와서 활동을 하시는데 뭐 경력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그 사사 받은 선생님도 상당히 많고 춤을 좀 추신다는 분들에 대해서 네. 사사를 되게 많이 받으셨어요. 임해방 선생님이라든가 뭐 최승희라든가 뭐 이런 다 사사를 받으셨대요. 근데 잠깐만, 그분들이 다 혹시 북한 계시는 분들 아닌가요? 아, 최승희 그 기사도 나오는데 네. 최승희 관련해가지고 사사를 받으셨다고 이게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네. 이게 어떤 거냐면 2000년도에 네. 이분이 북한 복귀를 하다가 네. 북한에 가게 돼서 우유를 들고 북한에 가게 돼서 최승희 선생님의 네. 양아들 김해춘 선생님을 평양에서 만나서 최승희 춤을 사사를 받았다. 아,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최승희 말씀하셨어요. 춤의 전수자다라고 얘기를 하신다. 아, 근데 그 뭐 저희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건 뭐 통일되기 전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는 확인할 수가 아니 우리가 북한에 가서 뭐 확인할 이분이 최승희 춤을 어떻게 사사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네. 아니 실제로 그 북한에 갔던 다른 분의 전언에 따르면 네. 최승희 관련된 사람을 만나긴 했는데 네. 사사받은 건 아니다. 뭐. 이런 진술이 또 나오고 있어요. 네, 네, 네. 그 문화예술계 평가는 어때요? 전혀 그 문화예술계 내에서도 공인은 됐나요? 좀처럼 잘 들어보지 못한 적어도 국내에 있어서는 네. 좀처럼 잘 알려지지 않은 웬만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대단한 분이세요. 그러면서도 꾸준히 한국을 오가며 주로 활동 모델을 한국으로 삼아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죠. 그 아까 그 잠깐 요거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 잠깐 평양을 방북한 거잖아요. 평양을 방문해서 그렇죠. 사사를 네, 받았다라고 네, 네. 그러면은 흔히들 말하는 우리끼리 흔히들 하는 말로는 사실 원포인트 레슨 그거 이상 벗어나기 힘들 텐데 그걸 가지고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 해외에서 네, 네. 유명한 메시가 와가지고 어린이 유소년 축구 선수들 축구 교실 하루 하고 300명 모아놓고 야 이렇게 차면 잘 찬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를 사사받았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중에 나온 어떤 어린이 하나가 이제 다니면서 그러는 거죠. 나는 메시의 수제자다. 그리고 최승희 춤 외길 인생 50년 공연을 한국에서 이제 하는 거야. 내가 메시 축구의 전수자로서 수제자로서 메시 축구를 여기서 하는 교실을 열어. 하루 그 유소년 축구 교실 하고 나서.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이분이 북한에서 하고 오신 거니까 우리가 뭐 확인할 수는 없는데 제가 사실 여러분들께 말씀은 안 드렸는데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그 화성에 가서 금광을 하나 캐놓은 게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우리가 화성 탐사가 본격적으로 가능해지면 그때 가서 난 진짜로 얘기하는데 나는 화성에 금광을 가지고 있어. 다만 당신들이 그걸 확인할 수 없을 뿐이지. 근데 내가 보기에 이분은 그런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통일은 안 될 거라는. 근데 네? 그러니까 작년에 이 정명자 씨가 네? 최승희 탄생 100주년 기념 공연을 한국에서 귀엽다. 이분께서 우와. 하셨고 근데 이거를 공동 주최를 MBC가 했었어요. 와우 그래요? MBC가 했었고 네. 이걸 그래서 여기다가 7천만 원을 협찬을 해주셨어요. 심지어? 아, 그러면 그 협찬은 어떤 경로로 이루어졌나요? 이게 이 춤길 그래서 제목이 춤길 네.
최승희에서 정명자까지. 네, 네. 나 저 정확하게 나 이거 협찬 금액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회사에서 뭐 이거를 같이 공동 주체? 뭐 후원 뭐 어떤 방식이었나요? 공동 주체 여기 같이 한 예비 문화 얘기하고 아, 같이 7천만 원을 그냥 꽂아 줬다 그러더라고요. 잠깐만. 7천만 원을 그냥 꽂아. 원래 우리가 공연 같은 거 이렇게 협찬을 하면은 이것도 사실 협찬도 방송사의 수익 사업 중 하나잖아요. 당연히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네. 왜냐면 이거 MBC에서 이름 걸고 우리가 광고해 주는 거고 MBC와 함께하는 일하는 우리가 뭔가 기획 행사를 한다라는 것은 MBC를 팔아서 수익 행사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협찬금을 할 때는 원래 MBC에서 그 돈을 기업으로부터 받아서 얼마를 MBC 그 용으로 남기고 하는데 자 이때 금액은 어떻게 처리됐나요? 그 뭐 10%인가 수수료 떼는 거는 뗐는데 네. 원래는 용도를 지정을 하잖아요. 네. 어떤 용도로 아, 그렇죠. 지출을 하니까 네. 내역도 있는 거고 네. 대관료라든지 네. 출연료라든지 어떤 그게 있는데 근데 그냥 줬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바로 그냥 꽂아주신 여기가 정말 통크게 그러니까 사업성 구원하신다. 타당성 검토 이런 거 네. 원래 다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수익이 난다 안 난다 뭐 이렇게 따져보잖아요. 그런 네. 것도 없었어요. 어허. 아니 근데 회사 측 답변으로는 네. 타당성 아니, 검토는 했대요. 수익성 검토는 모르겠고 우리가 지금 자꾸 이 김재철 사장과 이 정명자 이 단장 간의 관계를 네. 업무상 배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네.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왜? 아니 그 아까 얘기했던 최승희에서 정명자까지 그 공연에서 우리 사장님이 네. 팜플렛에 실은 그 인사말 보면 최승희 탄생 100주년을 맞아 최승희의 무용을 정명자가 무악극으로 부활시키려 합니다. 아, 수제자만 할 수 있는 수제자만이 할 수 있는 필이 막 오지 않아요. 자, 근데 나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금 우리가 갑자기 귀가 반짝하는 것은 뭐냐면 이분이 제일 무용가였단 말이죠. 그리고 김재철 사장이 만난 것도 도쿄 특파원일 때고 우리가 법인카드 내역을 보면서 되게 이상했던 게 우리가 2회인가 3회에서 얘기했던 거 있어. 소시에월드. 일본에 쓴 게 있었죠. 왜 일본 가서 이렇게 화장품을 많이 구하고 소시에월드냐. 그리고 자 소시에월드 하나 살짝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요. 또 하나 뭐냐면 인천에서 어떤 호텔에서 마사지를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 회사 측 그 이걸 뭐라고 이제 해명을 했냐면은 일본에 어떤 귀빈이 있다. VIP 일본 귀빈이 있는데 회사 귀빈이다. 귀빈 부부. 그, 귀빈 부부가 있는데 그 귀빈 부부의 부인께서 마사지를 이용했다라고 해명했던 적이 있었죠. 또 하나가 있어요. 뭐죠? 저 그랜드 힐튼 호텔 중식당. 그 중식당. 우리가 그때 네. 남자에게 좋은 샥스핀을 사장님이 주르륵 드셨다는 그 중식당. 네. 그때 회사 우리가 취재했을 때. 네. 주로 사모님과 단 둘이 와서 왔다라고? 드셨다라고 그 직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런데 그때 회사 측 해명이 어떤 그 문학의 인사 문학의 인사와 간 것을 부인으로 착각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단골로 그렇게 계속하지 예. 설마 그럼 그 문학의 인사가 주로 함께 샥스핀을 드시면서 드신 그분 자 그러면은 소시에월드도 같이 가고 호텔 마사지도 받게 해주고 중식당 가서 밥도 먹고 자 근데 난 한 가지 궁금한 게 우리가 회사에서 귀빈 VIP라고 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을 VIP라고 하나요? MBC에 도움이 되는 MBC 수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 우리가 귀빈이라고 얘기하고 VIP 대접을 하고 그런 분의 부인이라면은 사장님이 좀 뭐 남사스럽더라도 호텔까지 모시고 가서 마사지 받게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정말 사장님이 좀 남사스러운데 아이 귀빈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 부인에게 사모님도 내가 케어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일본 분은 어떤 분이길래 혹시 일본에서 한류 드라마 주로 수입하는 수입사 아니면 뭐 일본 방송국의 어떤 사장님 정도 되시나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명색이 대 MBC 사장님이 그렇게까지 일본 쪽 어떤 일본 사람이잖아 심지어 이분은 일본 사람은 이렇게까지 키워야 돼 어떤 분인가요 그 규빈은 아까 변호사? 변호사 네. 사실은 저희 지금 이제 간땡이들 셋이 지금 살짝 눈이 피신 이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은 저희가 정명자 건은 후속 보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지금 입이 근질근질 미치겠어. 근데 여기서 또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아니, 정명자 씨와 자꾸 우리 사장님을 보니까 지금 자꾸 그 남녀 관계. 그렇지. 이런 식으로 자꾸 보시는데 하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렇지. 이게 너무 네. 불충스러워. 불경스러워. 우리 사장님 아무리 저기 대단하신 분이라도 네. 공과 사는 분명하게 하나만 얘기할게. 가릴 줄 아시는 아, 형 얘기하면 안 된다며. 우리 오늘 거기까지는 하지 말자 그랬어. 근데 일본에서 소시에월드 카드 결제를 네. 2011년에
5월 22일과 23일에 결재를 한 게 있는데 2011년 5월 22일, 23일 공교롭게도 5월 22일 날 네. 정명자 씨가 네. 오사카에서 열린 어? MBC 주최 한류 공연에 참여를 하셨어요. 아, 형 얘기는 뭐 정명자 씨를 그때 있었으니까 이 사람한테 마사지를 시켜줬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혹시? 아니요 전혀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죠. 에이, 사장님이 그럴 뿐 아니고 그 이야기를 왜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사실은 그거는 나는 뭐 가능해요. MBC에서 주최한 공연의 출연자니까. 아니 그 회사 쪽 답변서 보니까 맨 마지막에 네? 2011년 10월 2일에 네? 사장이 경주를 방문한 거는 MBC 커버댄스 공연 참석차 간 거고 같은 날 울산으로 이동해갖고 울산 MBC 관계자를 만났고 정명자 씨 가무 악극에 참석한 바가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그 법인카드 쓴 거 보면 네? 우리가 이제 그 사장님의 그 성 정체성에 대해서 문제제기까지 할 정도로 했던 그 마사지와 뭐 화장품 액세서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액세서리 희한한 것들 그거를 전날 사신 거야? 40 몇만 원어치를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45만 원어치를 액세서리를 샀는데 전날 사가지고 다음 날 여기 공연 아니 사가지고 내려가가지고 공연 보면서 공연 끝나고 난 다음에 받으셔 준 거 아니잖아요. 아니 받으셨다는 증거가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냥 그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까 전날 오후 3시 36분에 법인카드 내역으로 그걸 그렇게 무리하게 추정하면 안 되지. 여기서 1층에서 서울에서 액세서리 사가지고 42만 원 결제한 내역이 있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고 뭐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지금 간단히 쓰고 추정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리한 거지. 아니 그랬다. 이거 지금 그냥 법인카드 쓴 거 얘기하는 건데. 그때 그렇게 썼더라. 네. 자 이게 말이죠. 사실은 여러분이 이 서늘한 간담회를 쭉 들어보면 우리가 처음 그 법인카드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던 티켓 264 티켓이라든지 소시에 월드라든지 뭐 일본 뭐 이런 그 수상한 이용 내역이 다 지금 거의 되는데 이게 참 저는 원래 이 서늘한 간담회를 5회나 6회 7회에서 저는 끝내는 게 저의 목표였어요. 하다못해 이게 단막 끝까지는 아니더라도 미니 시절 정도로 끝내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어쩌면 50부작 대하 사극이 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자 여러분 사극이 됐건 미니 시리즈 됐건 끝에는 분명해요. 엔딩에 악당이 죽지 않고는 악당이 끝나지 않고는 어떤 드라마도 끝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 명쾌하게 우리 케어해드리고 김재철 사장님 확실하게 우리 분석해드릴 때까지는 계속 서늘한 간담회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저기 뭐야 그래도 다음 주에도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케어해드릴 거 있고 추가 보도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후속 수사 중이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후속 보도 나올 텐데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조금 그래도 오늘 꼭 요 얘기는 해드려야 되겠다 싶었던 게 있다면 그 정명자 씨가 우리 김재철 사장이랑 계속 같이 하면서 네. MBC 피 빨아먹은 게 몇 번 정도 되나요? 오랜 세월. 이게 오랜 7년? 세월 7년이 됐고 7년.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드러난 것만 네. 그러니까 울산 MBC, 청주 MBC, 본사 MBC, 본사 사장 하는 김재철이 7년. 그동안에만 17 공연을 지원을 해준 거고요. 네.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이전에 수십억 되겠다. 이분이 이게 의무로 사장 된 다음에만 보탬을 줬기 했어. 이미 알기 시작한 지가 지금 몇 년인데. 그렇지. 네, 우리 입사할 때 96년도 최소한 그때부터 16년. 알기 시작했으니까 그 전에 한 10년이 비잖아요. 네. 이때 또 얼마나 또 땡겨줬겠어요. 네, 지금까지 해온 걸로 봐서는 이게 좀 웃기는 게요. 그 2005년도에 울산 MBC 사장으로 김재철 사장이 부임을 합니다. 부임을 하는데 그해 2003년도부터 울산 MBC에서 매년 그 개최하는 게 있어요. 서머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7일 동안 하는 거 있는데 2003년도부터 울산 MBC가 해왔는데 2005년 김재철 사장이 부임한 그 해부터 네. 갑자기 정명자가 여기 딱 하나 꽂혀요. 프로그램에 하루 프로그램으로 딱 들어가요. 그리고 2006년 2007년까지 계속 하다가 2008년에 울산에서 사라져. 청주로 가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주활동 무대가 청주로 청주 MBC 사장으로 옮기잖아요. 그다음부터 청주 MBC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약간 얘기한 게 뭐냐면 이분이 정말로 좋은 실력을 가진 문화예술인이라면 그렇게 MBC만 찾았겠느냐. KBS, SBS 다 찾아야 되고 그리고 다른 지역사 방송사에서도 해줘야 되는데 꼭 공교롭게도 김재철 사장이 부임하는 곳마다 그곳에서의 뭔가 수익 공연을 그랬대요. 청주 MBC인지 울산 MBC인지 네? 그,
쪽에 이제 이쪽 담당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한번 써보고 다음부터는 정명자 쟤는 다시는 쓰지 말자. 왜 보니까 돈 먹는 하마야. 나오는 거 없이 돈만 들어가고 그래서 다시는 쓰지 말자 이러는데 네. 그 다음에 또 쓸 수밖에 없더래요. 네. 왜? 직접 우리 사장님이 예 써 라고 지시를 했답니다. 네. 회사 측의 답변을 우리가 쭉 한번 보면은요. 네. 그 264 네. 사장 지시 아님. 사장 지시 아님. 네. 사장 지시 아님. 춤길 공연 관련 여기에 대해서 담당 본부장 부장이 타당성 검토 거친 뒤에 결정했다. 네. 그다음 공교롭다. 네.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재밌어요. 네. 이제 지역 MBC에서 네. 공연한 내용들 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한 증언들이 있잖아요. 네. 사장님이 직접 쓰라고 지시했다.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 측에 아무 답변도 없고 이런 얘기를 해요. 회사는 지역 MBC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지원해 왔음. 이것도 역시 그런 여러 가지 지원 활동 중에 하나임. 누구의 오케이. 지시라는 얘기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저 정명자 씨가 가산 5강대 예, 이거 관련해서 저 공연을 또 창원에서 했거든요. 2011년 4월. 이때 우리 사장님이 직접 내려가서 이 단원들에게 이 화환과 회식을 지원. 그렇죠. 화환도 하고 열심히 지원을 또 해줘요. 회식 지원을 해주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인카드라든지 여러 가지 당시 그 식당 관계자 등등의 네. 증언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했죠. 그랬더니 회사의 답변. 자, 지원한 사실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MBC와 관련 있는 단체를 격려하는 것은 사장 경영 활동의 일부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왜 꼭 이분만 이분만 그렇게 특정 쫓아다니면서 예술인만 쫓아다니면서 케어를 해드렸는지 저는 사실은 사장님의 충정 사실 사장님의 그 부부관계 크게 의심하고 싶지 않고요. 오히려 그 높은 어떤 분의 관계를 대신 좀 사장님이 케어드린 게 그러니까 뭐 그런 충정에서 우러난 생각도 해보는데 저는 이 정명자 사건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명자 사건 우리가 이거 길게 파볼 겁니다. 이거 50부작 대하 사극이 될지 뭐 선한 간담회 50부까지 하나 하니 있더라도 정명자 사건은 우리가 끝까지 그 바닥까지 한번 내려가 볼고요. 우리 기자분들의 후속 보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MBC의 가장 큰 또 사건 지금 저기 보시다시피 저기 앞에 난이 네. 무지하게 뭐 많이 와 있어요. 예, 지금 MBC 난이. 로비에는요 앞에 난이 한 50개 60개 아까 낮에 들어와서 올라간 것까지 치면 한 100개 나온 것 같은데요. 근데 제 생각에는 네. 저희 이제 얼마 전에 조직 개편 네. 있었잖아요. 네. 승진하신 분들도 있고 예, 김제철 지하에서 그분들 중에서는 난 처음 받아보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많죠? 같아요. 네. 이번에 그 난 받으신 분 중에 한 분 제가 잠깐 소개하자면요. 우리가 그 파워 PD 수첩 피떡 수첩 편을 보면 PD 수첩 탄압의 주역으로 김철진 부장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PD 수첩의 CP였어요. PD 수첩의 탄압의 주역인 이분이 이번에 승진하셔서 교양국장이 되십니다. 저는 요거는 이제까지 PD 수첩 탄압해 온 걸로 부족하다. 아예 말살하라는 지령인 거죠. 제가 정리할게요. 우리 또 PD 수첩을 단연간 연출하시면서 여러 차례 소송 당하신 바 있는 간땡이 삼. 시사 교양국이 시사하고 교양이 찍혔어요. 이제까지 시사 교양국으로 하나였는데. 네, 시사하고 교양이 찍혔는데 왜? 엉겹결에 지금 보도 제작국까지 찍혀서 거기에 나눠서 붙여져 있는 그런 형국이 됐고 작년 그 피떡수첩에 잘 나왔지만은 PD수첩 탄압의 주역이셨던 분들이 김재철 사장의 재신임을 얻고 화려하게 부활하셨죠. 아니 참 형 이번에 그 사람 어떻게 됐어요? 그 PD들 뭐 무슨 아이템 하는지 이렇게 그 뒤져봤던 사찰하고 책상 뒤져봤던 그 사찰했던 그 부장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 양반이 이제 다큐멘터리와 이제 기타 교양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교양제작국의 국장으로 임명이 국장 되셨고 됐어요? 그분이 그 부장이 사찰했던 부장이 국장이 아니, 됐다. 이번에 야, 그동안 웃기네. MBC 내에서 소외됐던 시사 교양 PD들 약진했어요. 엄청나게 약진했죠. 그 PD 수첩의 탄압의 선봉장이었던 윤길용 시사교양국장 이번에 편성국장 되셨죠. 그 다음에 PD 수첩 담당했던 김철진 부장 시사 제작국장으로서 PD 수첩뿐만 아니라 MBC 100분 토론 그리고 시사 매거진 2580까지 전부 다 총괄하는 국장님 되셨죠. 그리고 그 김현종 우리 부장
PD 수첩 이거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하셨던 분. 아니 PD 수첩 없애야 된다기보다는 작년에 그 최성호 PD를 포함해 갖고 PD 수첩에서 PD를 속가낼 때 네. 그거 관련해 갖고 이제 전체 PD 총회 할 때 네. 당당히 일어나셔 갖고 네. PD 수첩이 너무 노동 편향적이다라는 노동 편향적이니까 노동 편향적이다라는 그런 이런 발언을 하신 분인데 빼야 된다라고 했던 그분이 이제 MBC의 모든 시사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지위에 오르신 거죠. 시사 제작국장으로. 자, 그리고 PD 수첩을 노동 편향적이라고 PD들 앞에서. 자, 이거 바깥에 나가서 동아일보, 중앙일보랑 한 인터뷰 아니고요. 교양국 PD들 앞에서 총회 때 발언하신 분이 우리는 이런 분들 밑에서는 PD 수첩 더 이상 탄압받으면서 일하지 못하겠다고 우리가 파업을 지금 87일째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국장으로 승진시켜서 발령했는데요. 자, 이 발령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얼마 전에 여러분 혹시 그 사건 아세요? 동건녀를 성폭행한 이 성폭행범을 동건녀가 신고를 했는데 영장 기각하고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신고자를 찾아가서 살해를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나는 이 사람한테 계속 두들겨 맞고 있어요. 나는 이 사람이 나를 계속 지금 내 인권을 유린하고 있어요 라고 우리가 파업하면서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분을 그냥 야 PD수첩 탄압한 걸로 모자라 PD수첩 애들 아예 말살해버려 숨통을 끊어버리라는 밀지를 받고 이분들을 아예 국장으로 만든 거. 우리 사장님한테는 우리가 네. 이분은 좀 제발 내보내주세요 이러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이분은 제발 우리랑 함께 있게 해주세요. 거꾸로 가는구나. 거꾸로 가야 돼요 이분은. 요번 인사의 또 하이라이트가 네. 작년에 그렇게 핍박을 받았던 우리 라디오 본부를 네. 국으로 격화시키고 편성 제작 본부에 소속을 시켰어요. 제가 입사하고 근 한 10년을 라디오는 본부였는데 라디오 본부였는데 그 아래 기구인 국으로 그리고 이 라디오 본부 탄압에 또 앞장섰던 우리 이우용 국장. 네, 네. 원래 이분 저 제주 MBC 사장으로 발령 났었잖아요. 야, 내정됐었는데 사장까지 갔어. 네, 제주 MBC 사장 내정됐었는데 본인이 극구 안 가겠다. 왜?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내년이면 이분이 안식년이거든요. 제주 MBC 사장 가면 1년을 할지 2년을 할지 모르지만 아우, 사장 자리 맡기 쉽지 않은 네, 분이지 그분 영향으로. 거기다 3년 동안 월급이 보장돼요. 그러게. 예. 네, 근데 이분 안 가겠다고 버티니까 결국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사장이 가라 그러는데 나 안 가겠다 그러면 하고 안 계기면 뭐 이런... 안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장님도 뭐 보니까 뭐 콩가루 집안이네. 아니 뭐 좀 이상하긴 해요. 아니 왜냐하면 사장이 그거 또 임원 인사 내려고 방문진 인사들 겁박하고 뭐 별 광태를 다 보이고 그랬다는데 그렇게 네. 어렵게 추위들 받아내고 인사안을 오전에 안 가겠다고 거부해갖고 오후에 부랴부랴 사장을 바꾸는 소동이 벌어졌었잖아요.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 제주 조합원 동지들은 살아나신 거지만 그렇죠. 하루 사이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거죠. 오전에 멘붕 상태에 돌입했다가 오전에 이우영 사장으로 온다는 얘기에 멘붕이었는데 바로 이제 오후에 갈려서 뭐 사장 약점을 잡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이번 인사의 또 제일 히트는 하이라이트는 그 이진숙 홍보국장님께서 영전하셨죠. 이진숙 국장님 뺄 수가 없죠. 사실상 이번 조직 개편과 인사가 이진숙 국 본부장이죠 이제. 아 본부장이 되셨나요? 네, 기획 홍보 본부장. 잠깐만 기획 홍보 본부라는 조직이 있어 MBC에? 기획 조정 본부가 이제 이름을 바꾸면서 홍보국 조직까지 다 갖고 하셨어요. 본인이 홍보국장하면서 데리고 있던 홍보국 조직을 기획 조정 본부로 그대로 흡수를 합니다. 이야 다 갖고 하셨어요, 다 갖고. 와. 근데 이진숙 우리 본부장께서 본부장 되고 나서 첫 번째 또 한 작업이 있어요. 네. 우리가 그날 이쪽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주주총회가 있잖아요. 네. 다음 날. 네. 자 내정이 되고. 당연히 방문진에서 인사를 한 뒤에 다음날 계열사 사장들 인사를 하려면 주주총회를 합니다. 네. 그때 주주총회에 반발해서 계열사의 우리 조합원들 네. 또 항의 방문을 한다고 하니까 네. 그날 아침에 MBC 완전히 다 봉쇄를 합니다. 기자들 못 들어오게. 기자들 못 들어오게 하고 지역 MBC 조합원들 못 들어오게 하고 네. 이진숙 국장이 이거 저 봉쇄했던 건 습관적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사람이 원래 지위가 높아지고 감투를 쓰고 그러면 이 언사도 조심하고 생각도 좀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죠. 예, 전혀 달라지지 않는. 자 예. 저희가 지금 MBC 조직 개편 어떻게 보면 외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듣기에는 아니 저 사람들이 본부장이 되고 국장이 되고 저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약간 싶은 그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 조직 개편과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거품을 물고 떠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가 평소에 이 연애 비법을 사람들에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연애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여자가 인생 낙오자를 만나 멀쩡한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결심하면 성공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근데 한 여자가 멀쩡한 남자를 만나 인생 낙오자로 만들겠다고 결심하면 그건 무조건 성공한답니다. 아, 이거 채살의 파베제라는 분의 얘기인데요. 이게 뭐냐면 저는 요즘 이제 논란되고 있는 최시중 씨, 조금 있으면 이제 큰집 가시게 될 이분이 종편도 조중동에 몰아주고 많이 노력 많이 했죠. 자, 근데 이분이 조중동을 살리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MBC를 망가뜨리는 거는 너무나 쉽습니다. 엉뚱한 사장,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건 하자 정도가 아니고요. 거의 범죄인에 가까운, 범죄자에 가까운 MBC가 50년 동안 쌓아올린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이런 사람 하나 보내주고 그리고 그 사람에 충성하고 부역하는 밑에 이 하수인들 모아놓으면요. MBC라는 조직 망가뜨리는 게 순식간이고요. 너무나 그 안타까운 그 사연 상황 속에서 저희는 지금 싸우고 있다는 이 얘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낯설 수 있는 MBC 조직 개편과 인사에 대해서 얘기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다음 주는 더 따끈따끈하고 더 센세이셔널한 정명자 사건 얘기를 가지고 돌아올 건데. 네. 아니 김민식 씨 좀 전에 그 한 여자가 남자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네. 아 저게 정명자일까 이진숙일까 잠깐 헷갈렸어요 지금. 나는 정명자가 인생 낙오자를 만나서 김재철을 사장으로 만들 것까 아니면 김재철을 사장이 됐는데 정명자를 만나서 인생 낙오자가 될까 이거는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이건 아직 알 수가 없고 기결이죠. 나는 궁금한 게 네. 이진숙 본부장이 뭐 이렇게 승진을 했는데 승진된 이후에도 계속 자기가 직접 이걸 들을지는 내가 좀 궁금해요. 사실 그 최근에 몇 편은 안 듣는데요. 이진숙 본부장이 어제 또 명언을 했어요. 어떤? 이 그 조직 개편 통해서 PD와 기자들 시사 프로그램 제작하는데 위축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뭐 인터넷 매체 기자의 네. 질문에 네. 이런 조직 개편에 위축된다면 그건 네. MBC 기자가 아니다라는. 이야. 그렇죠. 파워 87일 이 정도에 위축된다면 그거는 MBC 홍보국장이 아니다. 이진숙 종군 기자도 했는데 내가 이라크에 가서 전쟁터에도 내가 뛰어다녔는데 이 정도 파업 애들이 뭐 750명이서 굶어 죽을 거 각오하고 파업 뭐 석 달 한다고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겠다. 지금 750 플러스 지역에 지금 그렇죠. 동지들이 520명이 지금 같이 싸우고 있는데 지금 한번 해봅시다. 예. 어떻게 되나 한번 해보고요. 저희가 제가 오늘 아침에 오늘 비가 왔잖아요. 비 오는 날 등산복을 입고 등산 이 배낭을 메고 오늘 제가 이제 우리가 오늘 사실 이 저녁에 모여서 우리가 공개 방청을 하는 이유는 MBC에서 노숙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MBC 로비에서 다들 이제 있다가 슬리핑백 가지고 와서 그런데 제가 이 슬리핑백 이렇게 메고 등산복 차림이 아침에 이렇게 비 오는 날 등산복 차림에 슬리핑백을 메고 이렇게 전철에 타더니 사람들이 피하더라고. 노숙자인 줄 알고. 그래서 내가 저 노숙자 아니에요 이러다가 감상해보니까 아 나 노숙자 맞구나. 왜냐면 오늘은 내가 MBC 로비에서 텐트 치고 여기서 노숙을 할 거니까 노숙자 맞는데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MBC가 파업을 하면 노숙을 하는데 어떤 노숙을 하냐면 간지 작살 노숙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저희가 아큐파이 여의도를 KBS 새노조원들과 함께 텐트 60동으로 시원하게 여의도 한번 쫙 한번 장악해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찾아오시면 서늘한 간담회 공개 방청도 해요. 아, 정말 다해 마이너긴 하지만 정말 웃기죠. 지들이 무슨 뭐 전혀 아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 저희 마누라도 이건 잘 안 들어요. 집사람이 서늘한 간담회를 안 듣더라고. 근데 낙곰수는 들어. 근데 왜 그랬더니 낙곰수가 더 재밌대. 근데 다음 주 이번 주 방송 그렇지만 다음 주 만만치 않고요. 독한 거 나갑니다. 다음 주 수요일 여의도에서 저녁 8시부터 서늘한 간담회 대국민 공개 방송. 방청권 완전 무료고요. 인원 제한 없습니다. 아마 여의도 공원에 살 수도 있으니까 수천 명 오셔도 되고요. 여의도 공원 꽉 찰 거예요. 꽉 찰 거예요. 풀 냉방 시스템. 우리 낙곰수가 5만 명 모았다는데 우리만 한 50명만 모아봅니다. 우리는 크게 목표 잡지 않아요. 50명에 도전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